나는 거짓말도 않고 95이나 먹어갖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내가 지키고 있는 사실대로만 말하랍니다. 이 정부가 뭐더란 정부요? 대통령이 뭐이래? 대통령아 오프서라고 하고 싶소. 어? 솔직히 말이지.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면 잘한다요. 대통령이 나라를 잘 쉬고 우리 동포가 편안히 살도록 한 것이 우리 대통령이고 또 잘못된 일도 대통령이 잘 서들어서 동포를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대통령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나라에 와서 일을 잘 되게 하시려면 하실 말씀을 되게 하시고 이것은 잘못되었다, 잘되었다 그런 말을 똑똑하니 아주 무너지게 말을 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하시려면 뭐 이 말도 중간 저 말도 중간 하려면 자라고 우리 정부가 이 동포들이 마음 편히 못 삽니다. 예, 전부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합해서 다 맹심해서 우리나라가 어찌든지 동포들이 잘 편안하게 살고 그럼 한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뭔 말하면 그놈이 옳을까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옳을까 그런 생각을 마시고 내가 양심에 닿는 데를 우리나라가 다 편안하니 동포들이 그렇게 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뭐예요? 대통령이나 옷 벗으라고 싶소. 대통령이 대통령이면 옷을 입고 일을 하려면 편안하니 동포들을 다 마음 편하게 하고 살아야 한디 이건 뭐예요? 어? 이 대통령만 하면 잘한다고 봐요. 나 대통령 옷 벗으라고 싶소. 솔직히 말이지. 할머님, 그 일본이 사죄를 안 하고 우리 정부가 그 돈을 대신 갚는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?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. 내가 어려서부터 일본 교장이 너는 공부하다 마가 머리가 좋은 게 가서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중학교 보내줄게 가라고 한 것이 중학교 행위는 일만 싹 빠지게 하고 우리 동포들이 뭐더란 동포요. 그런 나라를 지켜들고 말 한자를 못한 양반이 단들이 이른다고 보여. 나는 그렇지 못한다고 보여. 지금 내가 이렇게 있어도 나도 자식들이 있고 나도 다 할 마치 나라에 세금 물고 그렇게 살아도 누가 했나.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없어. 그러면 당신들은 뭐더란 양반들이요? 어? 우리나라에서 당신들이 마음대로 먹으면 누가 할까요? 어? 솔직히 그것이 난 안타깝고 오직에서 내가 나이는 95이나 먹었어도 내가 그 아직까지는 거짓말도 않고 나 하는 대로 애기들이 유리 집 같은 거 있으면 주소 갖고 뭐 땅에다 묻어라. 지금까지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뭐이다요? 여러분들이 이 합해서 솔직히 우리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내놨지. 네. 엄한 짓을 하고 내놓은 것이 아니지 않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뭔 말을 하지 이 말이 맞을까 저 말이 맞을까 내 욕심대로 우리나라만 잘 되게 해주시려면 다 말을 중지하지 말고 하세요.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똑바로 쓰고 여러 사람들이 다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